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셀룰로스에 관련돼서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셀룰로스의 그 분자랑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량 관련된 것인데,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분자량은 예, 포도당의 분자량을 나타냅니다. 석탄은 산소가 6개, 수소가 6개, 산소가 6개 있기 때문에 예, 분자량이 140입니다. 예, 이렇게 명확해요. 예, 분자량이 140. 셀룰로스 분자량은 얼마일까요? 예, 셀룰로스 분자량을 물어보면 예,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셀룰로스는 단량층 포도당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예, 고분자입니다. 단량체가 예, 아주 많이 연결된 고분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셀룰로스 분자량을 알려면은 몇 개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몇 개. 이 몇 개를 우리는 이그레브 폴리머리제이션 또는 중압도라고 합니다. 이그레브 폴리머리제이션, DP, 중압도라고 하는데 이 중압도 값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예, 식물체에서 셀룰로스가 만들어지는데 식물체 안에서도 같은 예, 거 안에서 만약 소나무의 셀룰로스라고 하면 소나무의 어떤 부분은 예, 포도당이 만 개가 연결돼서 만들어진 셀룰로스도 있고 만 오천 개가 연결돼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만 이천 개가 연결돼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막 제각각이에요. 그러면은 만 개가 연결돼 있으면 예, 분자량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이 만 개가 연결돼 있으면 분자량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곱하기 마음을 하면 될까요? 예, 안 돼요. 왜냐면 이제 포도당과 포도당이 만나서 연결이 되는데 예, 물이라는 게 빠지면서 고분자가 되기 때문에 예, 탈수축합 반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180이 아니라 160이 이어집니다. 160이 곱하기 정확히 계산을 하면 2999 플러스 180입니다. 그래서 만 개가 있는데 물이 두 개가 만나서 결합할 때마다 물이 한 분자씩 빠지기 때문에 만 개의 포도당이 만나면 9999 분자의 물이 빠지고 하나는 포도당 형태의 왼쪽과 오른쪽 결합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무시하고 그냥 그래서 우리 따지면 만을 하는 게 일반적인 계산법입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162만이 되는데 더 정확히 하려면 여기서 한 글자는 물이 안 빠져나가니까 이거가 정확히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놓으면 될 거예요. 이렇게 딱 예, 중압도가 만 개짜리만 전부 다 있다면 예, 고분자의 분자량 계산하는 게 아주 쉬운데 예, 만 개도 있고 만 오천 개도 있고 만 오천 개도 있고 그러면은 평균을 내야 돼요. 평균을.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고분자의 분자량은 예, 평균 값으로 표시합니다. 그 이유는 예, 정확하게 한 개의 그 단량체가 연결되어서 고분자를 만든 그 고분자가 다 똑같은 크기의 고분자가 아니라 좀 더 짧은 것도 있고 좀 더 긴 것도 있고 예, 다양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예,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예,
분자별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굉장히 조금 연결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분자라는 거면 안 된다. 셀룰로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중합도를 안에서 나무 처리라고 하고 이게 컨트가 돼가지고 추출했을 때 추출해서 처음에 그걸 줄어드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한 12,000 정도라고 여기가 9,000 뭐 그 정도지 0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완전 저분자. 그 다음에 펄프인 경우 1,000에서 1,500 기면은 여기는 뭐 한 700, 800에서 중압도가 그 다음에 1,500보다 더 큰 쪽도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범위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할까요? 예, 여러분들이 아직 통계가 안 되었을 텐데 이렇게 어떤 것들이 분포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95%가 존재하는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2.5% 여기에 2.5% 존재하는 범위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잡기 때문에 만에서 만천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낮은 범위로 있고 실제 분포하는 것들은 좀 더 7천에서 2만까지 올 수도 있는데 여기는 2.5%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버렸기 때문에 이런 범위들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자량을 계산하고 측정하는 방법들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평균 분자, 그다음에 분자균 분자, 그다음에 전도균 분자. 그래서 보는 공부하는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평균 분자량과 중량 평균 분자량이 어떤 거고.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고분자의 분포가 이 좁은 범위에 분포하는지 넓은 범위에 분포하는지는 이런 부분을 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어떻게 시험을 볼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는 제가 이 분자량 측정하는 이 부분들 대부분 숙제는 거였어요. 수업 시간에 안 하고 그리고 제가 보고 높은 거 오픈 노트이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항상 이 분자량 구하는 문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은 숙제를 한 자료들이 노트 어딘가 아니면 있을 거고 그걸 보고 전자계산기 가지고 수평균 분자량을 계산하고 중량평균 분자량을 계산하고 그 경우에 가분선성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실제 계산하는 문제들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분자량의 종류에는 수평균 분자량 그래서 여기가 N, number. 그래서 M은 분자량이고 밑에 N이라는 작은 글씨가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수. 그 다음에 중량 평균 분자량은 중량은 weight.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W로 표시를 하고 점도는 viscosity. 그래서 M 옆에 V가 있는 경우. 그것은 점도 평균 분자량이고. 수 평균 분자량은 분자의 수를 전부 다 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분자량이 만자리가 10개가 있고 수단자리가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수평균 분자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20개 10개 10개 그 다음에 10개가 많으면 10만 그 다음에
10번 떨기할게요. 100만. 그럼 이렇게 더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20분에 10만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암기하면은 아마 또 고소가 5만 5천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10개 10개 뽑았기 때문에 10만과 만, 11만을 반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에서의 평균을 사용하는 게 숫자를 가지고 하는 수평균 분자량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경우의 단점은 분자량이 작은 것 때문에 평균을 많이 까먹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중량평균 분자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균 분자량은 분자의 개수를 전부 다 더하고, 그 다음에 각각 분자 개수 곱하기 분자량을 해서 전부 더한 다음에 밑에 분모의 분자의 개수로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평균을 구하는 방법. 거기에 비해서 중량평균 분자량은 이걸 보장하는 건데, 아까 수평균 분자량의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중량평균 분자량에서 분모에 해당되고, 근데 분자는 두 번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면 이 두 개의 곱 있죠. 그러면 여기가 그래서 중량한 거 분자량과 개수를 곱한 거, 그 다음에 분자량과 개수의 차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곱하면은 아까처럼 10만이 될 거고, 여기는 100이 되니까 100만이 될 거예요. 숫자의 차고,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100만이 될 거예요. 여기는 100개가 되니까 1000만이 될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아까 수평균 분자량이나 중량평균 분자량이 같지만 이 숫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혀 다른 값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아까는 여기가 수평균 분자량은 분자의 개수를 전부 더한 값이 분모, 그 다음에 분자의 개수와 그 중량을 전부 다 곱한 것이 분자가 되는데, 여기서는 중량평균 분자량의 경우는 질량에다가 분자의 개수를 곱한 게 분모고, 분자는 질량을 두 번 곱한 거. 그래서 여기 수학 기호로는 MI, MI는 각각 분자의 개수고, MI는 그때 분자량에 해당되고. 제가 잘못 표현해요. 좋습니다. 잠시만요. 분자량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는 다른 숫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면 분자량이 적어지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분자량이 적어. 그래서 분자량이 적어지면 만 곱하기 만을 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만 곱하기 만이 억일 거예요. 근데 억짜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10억. 이렇게 해당되면. 그 다음에 여기는 100억 곱하기 여기 1000억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1010억이 될 거고, 분모는 110억. 맞나요?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가 되게 어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여기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밑에는 미국식으로 동그라미 한 개씩을 치고 있고, 위에는 동양식으로 동그라미 네 개씩을 치고 있어요. 계산을 하면은 중량평균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수평균보다는 중량평균 분자량보다 값이 작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전도평균 분자량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는데 폴리디스퍼스틱 다분산성. 이거는 밑에가 분모가 수평균 분자량, 위 분자가 전량평균 분자량인데 1이면은 딱 한 가지 분자량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셀룰로스의 중합도가 만 하나만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도 그냥 하나예요. 수평균 분자량과 전량평균 분자량이 같아요. 왜냐하면 분모 분자 정리를 하면 거기에 비해서 다양한 분자의 형태들이 존재하면은 이 값들이 변하는 이 값이 클수록 그 분포가 넓게 분포를 하는 것이고 이 값이 작을수록 분자의 분포가 적게 분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 분자량은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앵글 어널리시스 그런 이런 것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우리는 오로지 점도법, 점도법으로 분자량을 측정을 합니다. 이 점도법은 상대적인 분자량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분자량이 달라져요. 첫 번째는 온도. 온도가 높으면 점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온도가 높으면 잘 흘러다니기 때문에 급격하게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점도가 낮아요. 그래서 점도를 측정할 때 항상 온도를 일정하게 해야 돼요. 항온 수조에서. 두 번째는 농도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농도가 낮을수록 점도가 내려가고 농도가 높을수록 점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로 나오는 이런 모세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세관에다가 여러분들 여기다가 우리가 점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들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어떤 펌프나 피펜을 통해서 이쪽으로 올린 다음에 여기서 천천히 떨어지는 속도들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H에 해당되는 부분 떨어지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아마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우리 셀룰로스 펌프를 측정할 때는 A타입의 점도계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여기 관이 있고 관이 있고 가운데 부분이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점도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점도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 점도가 굉장히 낮은 거를 측정하려면은 점도가 낮은 물질들은 굉장히 빨리 떨어지겠죠. 점도가 높은 물질들은 천천히 떨어지고 그래서 점도가 낮은 것들은 떨어지는 시간이 너무 빠르면 측정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만든 것들이 점도가 낮은 물질들은 이 모세관 요 사이에 간격을 굉장히 좁게 해가지고 떨어지는 시간들이 전부 똑같게 만듭니다. 점도가 높은 부분들은 이 모세관을 크게 만들어서 빨리 떨어지도록 하고 점도가 낮은 물질들은 모세관을 굉장히 더 가늘게 만들어서 천천히 떨어지도록 해요. 그래서 이 점도를 측정할 때는 어떤 모세관을 쓰건 30초부터 만약 3분 그러면 그 범위 안에 측정이 돼야 됩니다. 만약 너무 빨리 어떤 낮은 물질을 측정하고 빨리 떨어지면은 계속 더 가는 모세관을 써서 다시 측정을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천천히 떨어지면은 이 계획이 좀 더 넓은 모세관을 써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실에서 이 점도 방법으로 분자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모세관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작은 것들은 가는 모세관으로 분자량이 큰 것들, 점도가 높은 것들은 갭 간격이 큰 모세관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식은 여기 플로이 히긴스 모델이라고 이 정도는 K 상수고 분자량이 그 다음에 위에도 또 어떤 그 상수값으로
지수 상수값으로 결정되는데 이것들은 분자의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셀룰로스의 경우는 선형부 분자이기 때문에 셀룰로스를 측정할 때는 이 K값과 그다음에 여기 그 지수 상수값들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전부값으로 쉽게 분자량으로 환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플로이 히긴스 이퀘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학문들은 1940년대부터 1950년대, 60년대 초반에 사용하던 방법들입니다. 1960년대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좋은 기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그 전에는 점도를 측정해가지고 평균 분자량이 얼마쯤은 알았어요. 근데 이제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만들어진 장비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GPC 또는 SEC라는 장비들이 있는데 이 장비들의 특징은 이런 컬러를 물질로 채우나 같은 건데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량이 수식으로다가 여기 각각의 분자량, 근데 여기 나온 개수를 각각 계산을 해가지고 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처리를 하는 데에 따라서 어떤 처리를 해가지고 적은 자량들을 쭉 없애는 제거를 하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수평균 분자량도 증가하고 중량평균 분자량도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점도 방법을 측정을 했을 때는 점도가 올라갈 때 사람들이 해석하면 분자가 커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분자가 분자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어떤 합성을 해야 되는데 분자가 커지지 않고도 작은 분자를 제거하고 점도값이 올라가고 어떤 이런 평균 분자량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실제 분자가 커져가지고 분자량이 증가했는지 아니면 작은 분자들이 제거돼서 평균 분자량이 올라갔는지를 점도 방법이나 아니면 수평균 분자량, 증량평균 분자량을 각각 측정하는 장비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GPC라는 장비 아니면 SEC라는 장비로는 각각의 피크의 고유 값들을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이게 평균 분자량이 올라가더라도 적은 자량 물질이 없어져서 올라가는 거지. 아니면 적은 자량 물질은 그대로 있는데 고분 자량 물질들이 늘어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면은 그 분자량뿐만 아니라 분자량 농도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 있고, 예, 굉장히 고가의 장비예요. 3억 정도 그래야 이 분자량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꾸밀 수가 있고, 예, 한계점은 대부분의 고분자량을 측정하는 장치들이 맞벌만 기준으로 만들어가면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소수성이기 때문에 물을 심어하기 때문에 물을 심어하는 고분자 물질을 측정하는 장비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셀룰로스는 친수성이라서 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이런 GPC나 SEC 장비가 있더라도 그냥 남의 장비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고, 아마도 국내에서는 애석하게도 이 셀룰로스를 찍을 수 있는 친수성 기반의 SEC나 GPC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나중에 사정이 좋아가지고 만약에 연구장들을 살 기회가 있으면은 셀룰로스 분자량들을 잘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갖고 싶은데 너무 고가고, 그럼 저도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찍어야 될 경우들이 많은데 국내에서 찍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쉽게 간편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제한된 정보만 얻을 수 있지만,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모세관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평균 값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그 분자량 측정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시 여러분들 셀룰로스 그 교재 체크로 들어가가지고 각각 분자량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